그런데요, 여기도 명품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조옥이라고 하는데. 네, 수원시 장안구에는 한 동네에 무려 26개의 떡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 옹기종기 모여서 무한 경쟁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정자시장 명품 점포인데요. 예. 이곳에서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서 떡을 빚습니다. 근데 바로 저게 소비자들이 이 떡집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이 집이 명품 점포로 선정된 이유인데요. 떡이에요? 단호박이요. 호박이요? 예. 호박은 왜? 아, 이제 색깔을 낼 때, 노란색을 색깔을 낼 때 단호박으로 색깔을 내요. 그래야지 이게 천연의 자연적인 맛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명품 점포로 선정된 이후 지원금을 받아서 진열대도 바꾸셨다고 합니다. 저게 아주 냉온자고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온도 설정을 맞춰서 특히 겨울에 손님들이 떡을 집었을 때 따뜻한 맛이 나게끔 그렇죠. 하기 위해서. 냉온장고가 손님들 발길 잡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네. 겨울밤 따끈한 떡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떡이 채지고 깔끔한 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온도가 또 이렇게 이제 맞으면은 빨리 붙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햇떡처럼 맛있고. 소비자들 반응도 뜨겁습니다.